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한 마음으로 맹기는 게 이달에 할 일인 것 같아요. 새로운 곳을 이것을 좀 쌓아야 돼. 신뢰를. 그러니까 입조심을 좀 해라.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1988년 무진생이죠. 무진생 용띠의 2월 운을 한번 봅시다. 자, 이달에는 그러네. 이쪽으로 갈까? 저쪽으로 갈까? 청량리로 갈까? 서울역으로 갈까? 아, 참 많이 헷갈리네. 이쪽으로 가자니 미련이 남고 저쪽으로 가자니 뭔가 또 아쉬움이 있고 참 좀 문제가 있네요. 일단 이 두 마음을 정리하고 한 마음으로 맹기는 게 이달에 할 일인 것 같아요. 헷갈림부터 없애야 돼. 확실한 내 갈 길을 세워야지 내가 갈 거 아니야. 그것이 일단 우선해야 하는 달이기도 하네요. 자, 우리가 이제 조금 우울하고 냄새나고 짜증나는 그 지나간 그런 저의 미련을 싹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또 새로운 갈 길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파워와 기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달이 그런 달인 것 같아요. 주변에 사람들 또 그 전에 일, 이 얽히고 설킨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없애고 내가 가뿐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. 회사원이건 뭐 사업자, 개인 사업자이건 신용과 믿음을 새로운 곳을 이것을 좀 쌓아야 돼. 신뢰를. 그거 없으면 지금부터 또 망가집니다.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. 세상 만사가 다 사실 내 마음속에서 결정이 나갖고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겨갖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사람 살아가는 그 이제 인생이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이런 거 있죠. 좀 웃기는 얘기인데 미풍진 세상에 만났으니 나의 갈 길이 그 어디매뇨. 뭐 이런 한탄스러운 이 생각 그런 노래도 있죠. 그런데 분명히 자기 주관을 똑바로 세우고 쭉 나가셔야지 올 한 해가 좋습니다. 자, 지금 2월달이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양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음력으로 따지면 이게 1월 정월달입니다. 자,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카드의 세계로 가서 더 좋은 어떤 얘기가 나올까 한번 봅시다. 자, 어디 봅시다. 자, 좋은 카드를 뽑아서 좋은 정께를 내야 되겠지요? 자, 어디 봅시다. 여기서 이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고, 여기도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고, 또 여기도 거북이 아저씨 하나 뽑아 봅시다. 자, 이 아저씨는 어떤 얘기냐. 아유, 십자는 무언가 완성이냐. 동으로 갈까, 서로 갈까, 남으로 갈까,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 그 방향을 지금 찾아라.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. 자, 그 다음에는 아유, 용진자네. 자, 이 용진자는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. 용진자는 혹시나 어떠한 법에, 이 마디촌자는 법이거든요. 법에 대한 것이 있을 때는 이게 욕될 욕이 됩니다. 이렇게 합쳐지면은 양보하고 손해를 좀 봐라. 그런 얘기입니다. 용진자는. 그리고 이 용진자는 입조심을 해라는 얘기예요. 왜? 입이 들어가면 이렇게 놀란다는 진자가 돼요. 놀란다. 그러니까 입조심을 좀 해라.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이게 진면자인데 이것이 우리가 간머리라 그래요. 우리 머리의 제일 꼭대기 상투를 얘기했어요. 여기에 진자들면 이게 궁궐이 됩니다. 즉, 자, 가장 중요한 머리 꼭대기에 그 탑인 결정적인 생각을 똑바로 잘 해라. 이런 얘기도 되겠죠. 자, 요거는 또 어떤 카드가 되냐. 아유,
잘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려네요. 이건 고물의 정자입니다. 고물의 정자는 바로 쭉 나가는 걸 밑에서 갈고리가 탁 잡고서 야 함부로 나가지 마. 생각 좀 해고 나가. 좀 정리 좀 해. 급하게 서두르지 마. 이것이 고물의 정자입니다. 바로 그런 자고 또 하나를 여기서 우리가 뽑아봅시다. 뽑아보면 어떤 자가 나오냐. 어디? 아유, 그럴 문자네. 자, 이 그럴 문자가 중요한데 그럴 문자는 꾸밀문, 또 무늬문,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꾸미고 무늬, 문에다가 그럴 문자의 세 개가 되니까 굉장히 잘난 자입니다. 꾸미고 글로 써갖고 뭔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남한테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문자는 자, 요것은 베인다는 예자입니다. 벨예. 가위입니다. 가위. 싹둑 자르는 가위. 이 위에 머리가 있는 거야. 머리 두자. 즉 마음속에는 굉장히 냉정한 아주 칼 같은 냉정함이 가지고 있다. 그래서 함부로 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생각을 좀 잘 해라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런 문자는. 자 다음으로 여기서 또 하나 뽑으면 어떤 자가 있겠느냐? 어디 이 카드는 아유 동자네 엄청나게 또 바쁜 것이네. 자 동자는 나무 목자가 있고 여기에 원숭이 신자가 있습니다. 나무에 원숭이가 매달려 있는 게 동자입니다. 나무에 원숭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숭이는 재주꾼이죠. 재주. 자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쫙 나무 사이로 태양이 쫙 밝은 햇빛이 비치는 거야. 그래서 굉장히 그 희망적이고 아주 환한, 밝은 그런 얘기가 또 되겠죠. 그리고 동은 해가 뜨는 곳입니다. 해가 뜨는 곳은 뭐예요? 항시 하루의 시작은 해가 뜸으로서 시작이 되죠. 그래서 어떠한 시작을 한다든가 또 좋은 자, 태양이 비춰서 아주 밝게 비치는데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가 온갖 재주를 부리면서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이죠. 자, 우리 전체를 봅시다.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? 방황의 그 끝. 자, 함부로 나대지 마라. 함부로 입 조심하라. 그리고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양보하고 손해를 좀 봐라. 그리고 내 조절.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항시 적당한 그 저기를 잘 해라. 그리고서 잘 꾸며갖고 또 잘 써갖고 이렇게 남이 아주 아름답게 보게끔 맹길어라. 그리고 하다 보면 무언가 새로운 밝은 시작이 있을 것이다. 바로 지금 정초에 아주 좋은 일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. 참고하셔갖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좀 요즘에 안 했는데 독자분들께서 선생님께서 강의는 안 하시나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강의를 새로 또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. 구성 기학이라는 것과 규장 역술이라는 것 요 두 가지를 하면은 옛날에 애꾸는 왕이 있었죠. 궁의 왕. 궁의 왕이 관심법이다 이래갖고 그냥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것을 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다.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